이게 이제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 좀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옆 분하고는 인사했죠. 저하고는 이제 눈인사를 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강의가 직업이긴 한데 또 이렇게 잠깐 바깥에 나와서 콧바람 쐬면서 강의를 하는 거는 정말로 저한테는 설레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저는 바로 옆 동네, 부천에 있는 부천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 여기 오기 전에 어디를 잠깐 갔다 왔냐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인천 서구에 있는 정신장애인시설 하고 행여환자시설 그곳에 갔다 왔어요. 가서 회의만 하고 올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거기에 계신 이제 시설 그 뭐라 그러죠? 주거 이용자들, 네, 생활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얘기 좀 하고 그렇게 왔어요. 정말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횡령 환자들인데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무용고자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무용고자가 또 진짜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가족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제가 거기 인천에 있는 정신 장애인 시설 그리고 행여 환자 시설을 갔다 오면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우리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왔어요. 그분들은 지역에서도 버림받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고 갈데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역이나 어디에 노숙 생활을 하다가 구청 통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통해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좀 바탕이 좀 시커멓죠? 좀 환한 걸로 할걸 이렇게 교재를 보니까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강의 교환을 좀 준비를 하면서 강의 교환을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짜면서 시청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 선생님하고 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육이 우리 동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가깝게는 나또더 조금 더는 이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을 좀 살기 좋은 동으로 만드는데 좀 영향가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아마 근데 오늘 첫 강의는 제일 재미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주제를 제가 교장이니까 교장이 맞고 아마 다음 주부터 다음 2강부터는 아마 정말로 멋지고 재밌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강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아마 우리가 7강까지 잘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두 꼭지를 가지고 강의 교환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오늘 첫 제목은 시흥시 동지역사회부정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그래서 두 꼭지로 방향성과 역할과 관련돼서 교환을 두 개로 좀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강하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네요. 동지역사회부장협의체 추진 근거부터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마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17개동, 17개동이죠. 17개동에 아마 그래도 지역에 제일 많은 관심들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마 지역 리더 분들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동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이 내용은 잘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고 가는 차원에서 교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 근거를 보면은 법적 근거를 보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7조 그 다음에 시행시 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동지역사회부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동지역사회부장협의체의 추진 방향을 보면 아마 시에서 시흥시에서 지금 지향하는 방향성을 좀 살펴보면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공통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사회 안전망이 좀 견고하면 좋은데 뒤에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사회 안전망이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잘 견고하게 갖춰져 있으면 사각지대가 없을 텐데 아마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아마도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살고 있는 동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이동 단위의 취약계층 발굴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만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원이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얼만큼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내에 복지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취약계층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망을 만드는 거죠. 촘촘하게. 근데 이때까지는 아마 물한잔 주시겠어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활동, 시민들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주도에 이러한 자원개발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었죠. 그래서 주민 중심의 우리 동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두 번째 추진 목표이자 방향이죠. 세 번째는 이때까지는 이제 관 주도에서 우리가 우리 동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이런 중심체 구심점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리고 각계 17개 동마다 조금씩 이렇게 지역 환경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동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크게는 네 가지 추진 방향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재미가 없고 딱딱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령에 의한 민간 협력 기구를 2015년 7월 이후 이 법적 금, 어,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작이 됐고요. 기존에 아마 저도 부천시에서 시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저도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부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부장협의체의 차이가 뭐냔 말이지. 그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하게 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막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주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역할이 구분이 이때까지 구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군데에 섞여 있어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그런데 시협의체와 동협의체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천시 지역사회부장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학교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대학 교수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뿐이죠. 근데 부천에 대해서 잘 알까요? 조금은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만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디에서 사냐면 종로구에서 살아요. 근데 정작 종로구를 가잖아요? 종로구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죠? 부천도 모르고 종로구도 모르고 활동은 부천에서 하는데 정작 종로구에 예를 들어서 복지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물며 제가 노인복지 정책을 전공을 했는데 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참 기가 차죠. 동네에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니까 여기 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복지하는 사람들은 복지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있으니까 학교만 보이고. 그래서 저는 노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있네. 종로 노인복지관 여기 있네. 이제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저희 주민센터가 이제 교남동인데 저 어디냐면 사직터널 옆에, 그쪽에 있어요, 동사무소가. 근데, 주민센터가.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여기 대아동 참여는 잘 못하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하라 그래서 그때 한번 갔다가, 한번 가고 있다가 계속 못 가고 있어요. 하여간 동대표위원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같이 부천에서 생활하고 잠만 종로로 와서 하는 사람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 그게 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교수님과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 회의할 때 제도나 법령은 알고 있는데 제가 동주민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우리 동네에서 뭐가 있는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우리 종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종로에서 뭔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고 뭔가 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의 기초단체 단위에서의 지역사회부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저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직능단체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요. 약사회면 약사협회 회장이 참여하시고 그렇죠?
사회복지 분야면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참여하고, 저는 교수니까 대학 교수들이 교육기관에서 참여하고, 노동 분야는 고용노동부 거기 뭐죠? 고용안전센터, 고용지원센터 소장님이 참여하고, 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천 주민은 반도 안 되더라는 거죠. 부천 옆에 어디서 사세요? 인사하면 뭐라고 하냐면, 전 목동에 사는데요. 교수님 어디 사세요? 부천에 사시죠? 아니, 전 종로에 사는데요. 근데 왜 당신네들이 부천에 대한, 부천 지역복지 계획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가 교수니까, 당신이 교수니까는 얼마나 아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협의체가 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들이나 직능단체의 대표장들이 참여를 하지만, 대표협의체 물론 거기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도, 실무위원회도 있잖아요. 복지관이나 그 담당, 그 전문가들.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전문가 그룹, 어디, 그 영역에 어떤 직능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만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동지역사회부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동지역 활동가를 활성화하는 게 여기에 바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을 누가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 많이 알아요? 교수가 많이 알아요? 몰라요.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취약계층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여기 시흥, 만약에 대아동이면 대아동에 사는 주민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아동에 사는 교수가 참여하지 않고, 대학이동에 사는 내가 살고 있는 거의 주민들의 대표가 참여를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협의체 추진 의미와 추진 방향과 그 다음에 시 단위의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부장협의체는 분명히 성격을 달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그렇죠? 구분이 됐는데 그러면 시 단위의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제가 대표위원이란 말이에요. 예? 동 위원님이세요? 내가 시 대표위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하 관계가 있을까요? 상하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조직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조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힘이 세고가 아니라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지역사회부장협의체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시흥시청 담당 선생님하고 또 우리 저기 이호석 사무국장님하고 협의체 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자료도 받고 막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와 동협의체는 분명히 상하관계가 아니다, 협력관계이다. 오히려 동협의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또 적어도 봤어요. 동협의체와 시군 단위의 협의체의 기능, 역할. 동협의체에서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기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주민이잖아요. 내가 건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요거 해줘. 그러면 시군 단위의 협의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는,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냥 한글로 하면은 네트가 그물이죠?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관계망. 근데 인간은, 아니, 그러니까 그물. 어떻게 얽혀있냔 말이지? 근데 이게 뭘로 얽혀있어요? 전문가? 아니죠.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망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 아마도 제가 시흥 씨가 참 부러운 건 뭐냐면요.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해요. 부천 씨가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부천 시에서 안 나오셨죠? 근데 부천이 요즘 한물 가고 있어요. 옛날에 부천이 아니에요. 부천이 제일 잘 나갈 때가 90년대. 그때 정말 잘 나갔어요. 복지? 복지의 메카가 어디? 서울 아니에요. 부천시였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다 부천으로. 처음에 일자리도 부천으로, 노인 일자리도 부천에 벤치마킹 한다고 오셨었어요. 지금은 부천에서 시흥으로 와요. 시흥이 노인 일자리 제일 잘하는 거 알죠? 모르시는구나? 아, 제일 잘해요. 아, 정말로. 부러울 정도, 질투날 정도로 잘해요. 그거는 왜 그런가 봤더니 실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험을 많이 하는데 뭘 중심으로 하는 줄 아세요? 시민들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저는 아까 보면서 놀랬던 거는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됐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아까 양봉 참 재밌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벌이. 근데 내가 직접 해갖고 꿀을 내가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뭐지? 채취해서 먹는 거죠. 그런 것들도 참 재밌는. 그러니까 지역에 지역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생태계도 복원이 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대상은 지역 주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단위의 시군단위의 협의체는 분명히 성격 자체가 다르다. 아니, 성격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이두 개는 여기가 상부 기관이고 하부 기관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은 우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동력을 갖고 파워풀하게 일할 수,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목적은 똑같죠. 왜?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빌딩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밀어버리고 새로 우리가 재개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기 좋게끔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단이나 동단이나 이게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지만, but 그러나 실제적인 기능은 아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럼 복지사각지대가 왜 발생을 하냔 말이죠. 복지사각지대는 여기 제가 이제 이 그물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적 리스크,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죠?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 빈곤이죠? 실업, 실직, 질병, 자살.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있죠? 차별받고 불공정한 거. 뭐, 그 다음에 뭐, 장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늙어가는 거 있죠? 노령, 학대.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위험이죠. 요거를 이제 뭐,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리스크. 왜 영어로 리스크라고 했을까요? Danger라고 하면 되는데 위험인데. 요거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Danger는 극복할 수 없어요. 위험이에요. 그냥 위험. 근데 요거는 뭔가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이에요. 우리가 살고 여기 무슨 동이죠? 무슨 동?
장년동? 장곡동? 어디 부천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오셨구나. 그래요. 장현동? 네, 여기 장현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참 정감 있는 건 뭐냐면 마을이라는 이름이 참 정감 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연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연식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연식이 조금 됐어요. 네, 네? 60대? 50대? 아, 괜히 물어봤다. 괜히 물어봤어. 10대 후반 누구예요? 아, 농담이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이 노량진인데 생긴 거는 저기 뭐 저기 경상도 제 뭐 어디? 그래. 촌스럽다란 얘기죠? 교장한테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릴 때만 해도 서울 외곽에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그 달구지가 있고 논밭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천이라 그랬지. 저수지에서 비 한번 오면은 막 붕어가 막 와갖고 막 팔딱팔딱 뛰고 냇가에서 놀고 몇 강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60년대 후반생인데. 그 옛날 검은 교복도 입고 그런 세대예요. 이거 후크 채운. 그런데 생긴 것보다 조금 연식이 됐죠. 근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봐봐요. 옆에서 저 집 지금 고기 먹나 보다. 알아요? 알잖아. 그리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 영순아 밥 먹어라 그러지. 그러면 뭐 안 부르는 애는 불쌍한 애지. 다 한 명씩 들어가요. 한 명씩. 그 어떤 애는 고기 먹는다고 오늘 고기 먹는 날이라고 막 그러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서울이라도 알았어요. 그리고 친한 이웃은 어때요?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면 돈도 잘 빌려주고 그렇지? 있을 때 줘 그러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마을버스에 내려서 저희 집에 가는데 저녁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비 오고. 저는 저희 위층에 사는 학생이라서 반가워서 막 뒤에 따라갔어요. 얘는 어떠냐면 그때부터 막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건 진짜로 있잖아요. 어디까지 따라가요? 입구 현관까지 가서 이렇게 하니까는 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범죄자가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아니면 나는 잡혀가야지. 들어가면서도 왠지 찜찜한 거예요. 예를 들어, 202호 아저씨인데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거지. 이만큼 삭막해졌죠. 윗집에 누구 사는지 알아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죠. 요즘은 잘 살아야 돼. 이상한 애들이 살면 집도 막 거기다 막 가스놀이에 가스놀이. 가스 켜놓고 폭발시키고 막 그러잖아. 멀쩡하게 자고 있는데 내 집까지 막 날아가고. 그쵸? 참 무서워요. 하여간 이러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복지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망이 안전망이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촘촘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실업, 실직자가 됐어. 그럼 어디로 떨어져? 이 사이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끝이야. 회생 기회가 없는 거지. 이게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잘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보장이 잘 되는 나라라는 얘기는 이런 그물망이 어떻게 촘촘히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촘촘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선거되면은 다 뭐 퍼플리즘이다 해갖고 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여러분들. 노인 그 기초연금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기초연금 최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잖아요. 몇만 명 줘요? 우리나라 노인의 70%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노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올해 드디어 14%를 넘었어요. 2000년에 7.2%였는데 딱 17년 만에 더블이 됐어요. 몇 명이냐면 5천만을
5천만에 14를 곱해봐 0.1, 0.0, 0.14, 700만. 만 65세 이상 노인이 700만인데요. 700만 중에 70%를 줘요. 77이 49, 490만 명을 최저 금액 10만 원만 줘도 얼마인 줄 알아요? 5조 8,8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30만 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기초연금 바로 노인들의 기본적인 어때요? 소득 대체율, 젊었을 때 내가 벌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나이 들어서 확보하느냐가 소득 대체율인데 그것들을 비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죠. 보충적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데 얼마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는 말이지. 50만 원? 100만 원? 한도 끝도 없죠. 기초임금제가 기초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막 100만 원씩 주면 좋은데 그게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죠.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노인들의 기초소득보장을 해주는데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만 해도 거의 10조 가까이 드는 돈을 재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데 그거 하나만 해요? 애들한테는 지원 안 해요? 안 주던 거 주는데 요즘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애 하나 나면 1억씩 준다 그러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아니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내 평생 노후를 담보해? 그렇지 않죠. 그래도 정부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가능하면 이게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려는 노력들을 아마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궁무진 우리가 무한정 넓힐 수는 없다라는 거지.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오는 사회보장의 개념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가 사회보장의 기능은 누구한테 의지를 하죠? 정부죠. 개인이에요? 개인이 안 해요. 교회에서 해요? 안 해요. 정부에서 해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역할들을 달리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래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어요. 왜? 우리가 그냥 교육이 아니라 아카데미잖아, 아카데미. 대학이란 말이에요. 시민대학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서 전공, 이렇게 전문 용어는 배우고 가셔야죠.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용어를 봤더니 보니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뭔가 법정 프로그램들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주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무궁무진하게 계속 예산을 사회복지비, 사회보장 제도를 촘촘히 하는데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중앙정부의 주도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책무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책임과 의무를 다 동반하는 건데 책무라는 거는 영어 단어가 책무성, 책임성과 책임감과는 영어 단어가 달라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책임감은 responsibility라고 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책무성이라는 건 accountability라고 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책임감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책무는 뭐냐면요. 플러스, 아까 책임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이 뭔가를 한자로 풀어보면 발을 정차죠. 옳은 것이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교수니까 교수의 책무성이 있단 말이지. 네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부는 그러한 당연히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뭐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책무성,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입맛이 고급화됐단 말이지.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은 별건 아니지만 2000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998년, 99년, 2000년 IMF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죠. 어떤 식으로 변화한 줄 아세요? 2000년이 지금은 가까우니까 별거 아니지만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자손들이 볼 때는 2000년 10월 1일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밀가루 배고프면 어때요? 정부에서 그냥 내 위장병이 있는데 밀가루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고 먹어야 돼. 담당 선생님이 와서 나 그럼 쌀로 주면 안 돼? 그러면 헐, 어이없네. 이런단 말이죠. 먹지 마. 감사할 줄 알고 드세요. 이게 바로 뭔지 알아요? 은혜를 베푸는 게 누구야? 국가야. 그래서 우리가 시혜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대상자 자체를 뭐라고 했냐면 수혜자라고 해서 시혜자. 거기는요, 이 사람이 욕구하고 입맛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그냥 내가? 제가? 아니, 국가에서 주는 사람한테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2000년 이후부터? 바뀌었잖아요. 수혜자에서 수급권자로 바뀌었죠. 급여, 베네핏, 급부, 서비스에 급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거든. 권리의 개념이 정부는 국민에게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국민은 마땅히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쵸, 과장님? 예전에는 조금 공무원 할 만했는데, 2000년부터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아니야. 옛날, 저희 와이프도 지금 공무원인데요. 미칠라 그래가지고 와서 민원 때문에 죽겠대요. 저희 와이프는 시에서 근무 안 하고 노동부에서 근무해요. 서초동에서 하는데 맨날 온보예요. 실업급여 담당할 때가 미치는 거지. 거의 오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는 사람. 왜 나를 탈락을 시켰냐?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선생님들 민원 그래 요즘은 잘해드려야 돼요. 이따가 코크라스라도 하나씩 좀 나눠드세요. 정말로 요즘 힘들어. 옛날 공무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왜? 그만큼 입맛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패러다임은 뭐예요? 그냥 사고의 틀이,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이원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랬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별로 바뀐 거지.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빵 주잖아? 뭐라 그래? 뭐부터 봐? 뉴욕이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료 분석 들어가지. 아씨 여기 뭐야? 크림이 뭐야? 헐, 그러면 버려버리지. 나를 거지로 알아? 그리고 날짜 하루 지났어. 시에서 줬어. 어떻게 할까? 푸드뱅크에서. 무섭다.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이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고소하지, 고소 고발하지. 그럼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거지를 부려서 만약에 민원을 넣어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 소명해야 돼. 요즘은 학생들도 민원 드는 거 아세요? 교수들도요, 비슷해요. 과장님, 저도 교육부에 민원 넣어요, 요즘. 교수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잡담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성적인 얘기를 했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성적인 얘기도 제가 보면 그렇게 떠오르나요? 말 한마디를 해도 있잖아. 되게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가 왜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아무개 씨를 지지를 하는 거야? 이러면 난리 나요. 요즘 그래서 들어가서 절대 뭐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하여간. 이처럼 입맛이 달라지니까 그만큼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졌단 말이죠. 그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나? 여자분들. 여기도 말 잘해야 돼. 우리 아이폰 맨날 울어서요. 홈쇼핑을 10번 시키면은 9번을 반품을 시켜. 내가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 비슷할 거예요. 왜 시키는데? 그랬더니 헐, 여기 날 속였어. 그리고 보내면은 뭐 수건 두 장 준대 또. 미안하다고. 알려드릴까요? 네, 전화 좀 해보고. CJ 홈쇼핑 뭐 이런 데는 주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옷이 없어서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 요즘 시대 유행을 타잖아. 그럼요. 배고파서 굶는 게 아니라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세상이 돼버렸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취약, 그러니까 우리 취약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 안에서 벗어났는데 봤더니 뭐예요? 우리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 있다고, 부양의무자 있다고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들 노릇을 쥐구실도 못해요. 그런데 이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 시에서 이 어르신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근데 누가 잘 알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니까 알잖아. 진짜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으니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몇 명 된다고 다 알겠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바로 주민 공무원이 되는 거지. 공무원이지. 그게 공무잖아.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공무원이지 뭐. 내가 월급은 안 받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동 지역의 공무원이야.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취약계층들이 누구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못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 스스로 동지역보장협의체나 우리 마을활동가 여러분들, 리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촘촘히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17개 동이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과장님이 쏙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아까 건대 무슨 법학과 교수가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 그게 자치예요.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건 거버넌스라는 협치의 얘기.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공무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지역이니까 어떻게 주민들도 주체적으로 나서야지. 그리고 가서 민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우 과장님 무슨 일이 이런 거 우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럼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서 마을을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듣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때하고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할 때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뭐예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졸업하면 같이 수료생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들을 똑같이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40명이 네트워크를 하면 17개 동이 어떻게 될까?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조직을 이렇게 좋은 조직을 이렇게 멋지신 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지역 공동체 내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주민 주도적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만 의지할 수는 없다. 무한정 우리가 정부에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하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목적은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목적은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이 목적이 잘 설정이 돼야지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 생기고요. 그 하위 목표에 따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이 방향성은 어때요? 우리가 공통분모로 하고 있어야 돼. 동체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 하는 건데, 그때 이분은 A, 여기는 B,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A, 똑같이. 그 대신 어떻게? A동과 B동은 조금 다르잖아. 예를 들어, 우리 동은 앞에 냇가가 흐르는데, 저기는, 뭐야? 앞에 바다가 있어. 다르지. 옆에는 산이 있고, 다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같으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특화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게 특화가 아니라 특화 프로그램은 저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프로포절 관련한 과목을 강의도 하고 정책론하고 두 과목을 해요. 이번 학기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볼까요? 이 말씀 드릴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이 얘기 드릴까? 프로그램이 목적이에요. 프로그램은 그냥 수단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 교육에서만 멈추면 프로그램이 뭐가 돼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인데 어떤 변화냐면요. 현재의 문제가 열이면 현재 우리 동의의 문제가 10이야.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활동가들을 양성해서 투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입함으로 해서 10이 매수로 바뀌어야 돼? 5로, 4로 바뀌면 6만큼, 5만큼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좀쉴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사각,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한번 심심하니 졸리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근데 요거를 1월달부터 2월달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상시 발굴을 하는 거지. 별거 아니야. 발굴하라니까 어떻게. 나는 이제 난 리더야. 어떻게. 쓰러져 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장 보러 가다가, 저 할머니 또 저기서 또빵 주워 먹고 계시네? 또 가는데, 쟤는 왜 맨날 나와서 이렇게 멍투성이 돼서 애가 쭈그리고 앉아 있지? 보다가, 보다가, 보다가. 그게 바로 뭐예요? 발굴하는 거지. 취약계층이지. 두 번째.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인데요. 참 개발하는 게 어렵지만, 원래는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제가 보면.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지역자원을 허브 역할들을 하잖아. 모여서 가공해서 분배하는 역할들을 지역복지관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관은 다문 닫아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그래도 복지 전문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복지학을 전공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분들보다 지역을 잘 알죠. 이게 연계만 되면 어떨까요? 시너지 효과가 나지. 그리고 동별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한다. 뭐 요거는 참 뜬구름 잡기 식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누가 짜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은요, 별게 아니에요. 귀찮은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항상 우울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했거든. 나하고 10번 만나면 네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 나처럼 밝게 변해. 10번을 했어요. 변해요? 얘가 더 침울해지지. 왜? 이 사람은 뭐예요? 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거지.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과오야. 과오.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선생님? 손한 번만. 요즘 여성분들 손도 함부로 못 잡겠어. 네. 어디서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 하나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변화했다면 손 잡아주는 게 프로그램인 거지. 그런데 요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 왠지 알아요? 돈도 안 들어갔잖아. 시간도 별로 안 들어갔잖아. 그게 무슨 기술이 있어? 비전문,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근데 아까 그 교수는 그 아이를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 못했잖아.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역 활동가가, 마을 활동가가 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수가 맨날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지 살란 맛에 사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뭐를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때문에 힘든지를 우리가 알거든. 그 아이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빠의 손, 따뜻한 체온이 중요한, 그게 필요했던 아이란 말이지. 필요한 것들을 줬잖아.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현장에서 일을 오래 했었거든요. 교수하기 전에. 저도 복지관에서도 근무해보고, 일자리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학교 와서 변했어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기술은 가르쳐 주되, 그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알려줘요, 요즘. 그리고 손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별거 아니지만, 그거를 가치 있게,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그, 뭐라 할까, 눈?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어요. 이런 거 동별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 동만에, 다른 동이 없는 우리 동만에 뭔가 지역 특성이 있단 말이지. 거기에 부합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뭐, 그 정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